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오늘 힘겨운 일과를 끝내고요. 집에 와서 한잔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오랜만에 소통이나 할까 해가지고 켜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먹냐면 이런 걸 먹고 있어요. 오징어를 다진 마늘에 볶은 다음에 파를 넣어주고 간을 한 다음에 가스 오븐실에 넣은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지. 맞아. 손을 왜 이렇게 떠냐고요? 손 안 떠는데. 저한테 실제로 요리를 배우고 있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걔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요리를 할 때 아이씨 다시 레파라 다시 뭐라고? 아 다시 군소 먹으라면 군소 맛있던데? 군소 맛있었음. 그 뭐냐 그 헌터팡님이 군소 갖고 왔었는데 그 유튜브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 헌터팡님이 비위가 되게 약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먹을만 했어요. 존나 먹을만 했어요. 요리 배우는 학생이 랩도 배우나요? 아니요. 제 친구한테 제가 지금 레슨 하고 있고 요리. 근데 존나 야매여가지고 제가 진짜 돌팔이에요. 돌팔이. 제가 만들어서 먹는 게 제 주변 사람들과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욕을 먹을 수도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방법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새끼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아무도. 아이, 돈 받고 왜 가르쳐요? 그냥 친구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아니, 실제로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걔도 맛있으면 너무 좋잖아. 술 거의 안 먹었어요. 오늘 많이 먹을 생각 없어요. 아직은? 모르지, 나도. 무슨 술 먹냐면 진로 먹습니다. 요리는 사실 대부분 굴소스 얌얌 얌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뭐냐 요리를 기억이 진짜 안 좋네. 굴소스가 진짜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진짜로. 아니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친구요. 아, 백종원 선생님한테 존나 혼나죠, 저는. 백종원 선생님 만나면은 독의자부터 받고 시작해야지. 일단 사과드립니다, 이러면서. 요리하기 전에. 지금 취했냐고요? 안 취했습니다.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아, 고양이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원래 그리고 저번에 고양이들 고양이
제가 원래 입양하려고 했던 애 보여주면서 이제 이름도 받고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했습니다. 이제 고양이, 데려올 고양이 이름은 남동이로 할 거예요, 남동이. 왜냐? 이 디젤이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걔 이름이 도동이에요. 왜 도동이냐? 디젤 본가가 상도동에 있어요. 그래서 상도동에서 그 뒤에 두 글자만 떼어가지고 도동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귀엽더라고. 도동이 어감도 귀엽고 약간. 그래서 저도 연남동 사니까 남동이. 남동이 하면 왠지 고양이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 이제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는 뜻이죠. 네. 소리 뮤비 촬영.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그 서리가 제 크루예요.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리 이번 앨범은 저번에 옛날에 냈던 앨범이랑 좀 색깔이 다르고, 특히 뮤직비디오 찍는 곡은 색깔이 더 약간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사운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졸라 재밌게 볼것 같음. 그리고 제가 봤는데 제가 제일 잘생기게 나오고요. 그래봤자 다 개차반들인데 제가 제일 잘 나온다고 해서 문제는 그 얼굴들의 평균치지만,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제가 제일 와꾸는 괜찮게 나오는데 제일 멋있게 나온 건 DJ다. 하지만 우리가 단체로 있을 때는 그냥 개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촬영 다 끝났고, 이제 편집 나오는 거대로 그냥 뭐, 어쨌든 2월 10일, 서리 앨범 2월 10일. 다음 날은 내 생일. 의도한 건 아니지만 2월 10일. 2월 10일.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제 라이브 1000명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1000명이 보는구나. 신기하다. 여러분, 저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쇼미더머니의 그 쿤디판다 맞습니다. 농담이고, 뭐 1000명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월 10일에 이제 올해 제가 내기로 한 4개 앨범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팀 서리의 앨범이고요. 곡은 총 13트랙? 13트랙 나와요. 13트랙이고, 래퍼들 중에 랩을 안한 트랙이 없어요. 래퍼들 중에서 랩을 안한 트랙이 없고, 13트랙 진짜 알차게 준비했고, 힙합 좋아하신 사람들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13트랙. 13트랙. 아주 훌륭하고. 몇 시에 나오냐고요? 그건 뭐, 나중에 공개할게요. 이거 질문 좋습니다. 다음에도 팝업 음식 하실 생각 있으신지. 일단은 이것도 이제 전제를 제가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태원의 카페 테이프라는 곳에서 제가 요리하던 레시피로 이 밥을 했어요. 아, 그 밥을 했다. 그 식당처럼 팝업을 했어요. 제 레시피로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식당처럼 했는데, 이제 재료가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할지는 모르겠는데, 테이프에서는 아마 안할것 같고,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뵐지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고, 더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으면 전 좋아요. 왜냐, 그 테이프에서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제 힘에 한 30%도 안 했어요. 약간 그 만화 클리셰처럼 제가 요리를 세 개를 거기 내놨는데 제 자신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지만 약간 이제 어이 그 녀석들은 우리 중 최약체라고 약간 이 느낌이죠. 약간 그 녀석들은 우리 중에서 제일 약체였다고 아직 더 강자들이 있는 거지. 내 주방에서는 진짜 맛있는 것들이 몇 개 더 나오거든. 내 친구들은 다 먹어봐서 아는데 그 테이프는 약과예요, 약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실눈이라 실눈캔가? 어? 외모 비하지 마세요. 저 컴플렉스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좋은 질문이 뭐 있지? 뒤에 있는 액자 그림이요. 뒤에 있는 액자 그림. 뒤에 이거요? 이거 제 앨범인데? 아, 제 앨범 안 들으셨구나.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영업을 하고 싶은데 앨범이 다 팔렸어. 영업을 하고 싶은데 앨범이 다 팔렸어. 여기 노트북 있거든? 노트북 보여줄게. 앨범 메인 커버가 이거예요. 메인 커버가 이거고. 여기 이거 있죠? 이 그림이 이거잖아. 이거 제가 앨범 커버에 돈을 좀 써가지고 힘을 좀 써가지고 앨범 커버 10장 만들었거든, 곡마다. 그래서 아니 비웃지 말고 모를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죄야? 알려고 들지 않는 게 좀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액자로 제가 전시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저거 말고도 집에 엄청 많아요. 한 열 장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약간 오케이 열 가지. 아 안 취했어요. 안 취했고 좀 덥네. 좀 덥고 취하지 않아요. 네, 취하지 않습니다. 머리 염색하실 생각 있나요? 제가요, 이제 좀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21살 때 제가 머리를 순서대로 카키색, 애쉬 그레이, 파란색, 핑크색, 연보라, 회색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순서가 그게 맞을 건데, 이제 그땐 좋아서 했어요. 이제 뭔가 좋아서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사진을 보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인터스텔라처럼 과거의 저를 제가 볼 수 있었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너무 촌스럽고 그런 머리들은 진짜 어울리는 사람들 해야 돼. 근데 내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안 어울리고 다신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와 이거 진짜 어린 나이에 이거 해보길 잘했다. 막 내가 지금 나이에 막 핑크 머리 한다고 하면 나는 솔직히 내가 좀 너무 좀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나 좀 측은할 것 같아 스스로가 약간. 그러니까 핑크 머리는 할 생각이 없어. 저거 핑크 머리, 하늘색 머리, 막 민트 머리 이런 건 할 수가 없어. 왜냐? 더 이상 이제 나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땀 나네.
아저씨들이 그 뭐냐? 아이, 목에 땀 해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 아, 아저씨들이 젊은 사람들 노는데 가가지고 막 일부러 어린 애들이 막 입는 패션처럼 입어보려고 하는데 졸라 촌스럽게 입으면 진짜 별로잖아요. 그쵸? 아니요, 25살 남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 뭐 보일러에다 잠 켰나? 개덥고, 스토리에 올라온 폴라로이드 사진. 이거는요, 스토리에 제가 이거 올렸는데, 이거 이제 촬영할 때, 뮤비 촬영할 때 오늘 찍어주신 거예요. 이 태임 씨가 찍어준 거예요. 성현이가 왔다고? 성현이가 어디 왔어? 이걸 찍어준 거고, 이거 말고도 이런 사진이 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진짜. 갖고 싶다고요? 당연하죠. 저도 가지고 있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서 전 기분 좋아요. 성현 씨가 왔어요. 성현이가. 아, 또 야옹이. 성현이네. 성현이 안녕. 문 열라고, 문 열면은 옆집에서 시끄럽다 뭐라 그래. 우리 집 층간소음이 진짜 이게 심하거든. 그리고 내가 주범이 된 것처럼 뭔가 몰아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주범은 아닙니다. 저 억울해요. 근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저 사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옆집에서 제가 이미 라이브 방송 보면 또 기가 찰 수도 있는 건데, 저 집에 스피커도 없고 작업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시끄럽다니까 뭐 미안하긴 한데. 땀이 계속 나. 여러분, 땀이 계속 나요. 왜 이러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아, 눈안 풀렸어요. 폴라 나눔하면 안 될까요? 폴라가 뭐죠, 일단? 그리고 나눔은 또 뭐, 무슨 개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폴라로 이거 얘기한 거야, 혹시? 아, 이거 내 거야. 내가 왜 줘? 내 거야. 내 거야, 안 줘. 나 욕심쟁이야. 아직 안 취했어. 고양이를 주제로 한 음악 만들어 주세요. 사실 몇개 있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 안 나온 거예요. 몇개 있고, 이거를 언제 풀고 어떻게 만들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슬슬 몇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고양이를 위한 노래는 없고, 고양이 관련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랑 풀어서 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단적으로 그냥 고양이 귀엽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보다 이제 그내 고양이 사진을 몇 명의 여자애들이 봤을까 이런 거 존나 재밌잖아요. 내 고양이 사진을 내가 대화를 이어가 나가기 위해 몇 명의 여자애들한테 보내봤을까? 존나 웃기잖아. 위트 있고. 그런 식으로 쓰이겠죠. 아니면은 제 성격이 고양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아, 진짜 왜 캣없지? 이거 재밌는 주제네요. 고양이 계정 만들 건가요? 고민하고 있어요. 고양이 계정 만들까요? 근데 제가 계정을 지금 안 그래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하지? 할까? 아, 근데 나 하면 난 존나 힙하게 하고 싶은데. 막, 다른 고양이 계정 좀 말고, 막, 졸라 힙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힙하게 하지? 세수하고 오라고. 근데 이거 댓글 존나 맞는 말이다. 세 개도 관리하는데 네개 못할까요? 맞아요. 할수 있어요. 용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계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머리 최대로 안 감은 날 며칠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업실을 옛날에 홍대에서 살기 전에 이제 판교 쪽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판교에 그 작업실을 잡았어요. 근데 판교에 작업실을 잡았는데, 거기가 이제 음악 학원이야. 그래가지고 세수할 수 있고, 이제 화장실 되고 하지만 샤워실이 없는 거야. 응? 샤워실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충 맨날 난 거기서 맨날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샤워는 못 하고 세수 그리고 뭐 간단하게 발 닦고 뭐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머리 감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살았는데요. 6개월 동안 총안 감은 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머리를 안 감아요. 머리를 안 감으면은 4일, 5일쯤 됐을 때 머리가 진짜 너무 가려워요. 진짜 가렵고 막 무서워. 내가 밖에 나가서 커피 사러 나가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머리 냄새 알까봐 진짜 너무 걱정돼. 그래서 맨날 모자 쓰고 다녀. 일주일쯤 지나잖아요? 머리가 윤기가 나요. 이때부터는 오히려 자신이 생겨, 머리에. 막 비듬 이런 게 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제가. 근데 오히려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누가 이 머릿결을 머리 안 감은 거라 생각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15일쯤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15일 만에 어디에서 머리를 감았냐? 그 동네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제일 가까운 사우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15일에 한번 사우나를 가가지고 머리 감고 그랬어. 그래서 머리 최대로 안 감은 날은 15일이다. 네. 좀 더러운 얘기죠? 더러운 얘기인데 뭐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때는. 왜냐면 뭐 샤워할 수 있는 데도 없었고. 뭐 그렇게 한 15일 동안 머리 안 감고 막 그렇게 산게 이제 한 6개월 된 거지 이제. 근데 찜질방을 갈 필요 없이 머리가 길어지면은 그냥 그 상태로 미용실 가면 돼요. 미용실 가면 거기서 샴푸 해주잖아. 엄청 깔끔하게.
눈안 풀렸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나술 거의 안 먹었는데 왜? 담배 피나요? 담배 핍니다. 미용사 힘들겠죠. 아니, 미용사 힘들죠. 미용사 힘든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제가 뭐 무리한 부탁을 했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 안 듭니다. 무리한 부탁은 이런 거죠.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두피 마사지를 해달라. 이건 무리한 부탁이죠. 왜냐? 누가 미용실 가서 두피 마사지를 받아요? 물론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위해서 가지 않잖아. 하지만 머리를 감는다, 머리를 스타일링한다, 머리를 자른다 이런 걸로는 미용실을 가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냥 약간 얘 냄새가 좀 나네 이 정도일 수 있는 거죠. 맞죠? 설득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 안 하기로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입을 조신하게 가리고 드시나요, 원래? 아니, 잠깐만. 그 미용 얘기가 아직 안 끝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며칠 안 감았다라고 얘기를 제 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미용사분들은 몰라요. 그냥 얘 머릿결이 왜 이러지? 개판이네 이러고 할 뿐이지. 그럴 뿐이지. 제가 뭐막 머리 감는데, 아 머리 자르는데 제가 뭐 재발절여 가지고, 아 근데 좀 머릿결이 좀 그렇죠. 네. 제가 사실 한 14일 정도, 2주 정도 안 감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른다고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알았어, 나도 안 할게 이제. 아니, 해명이 아니야. 왜 해명이라 표현해? 해명, 내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치? 내가 해명을 할 필요는 없지.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아니, 파리 시체 이런 건 없고, 무슨 뭐, 나를 뭐, 거의 뭐.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입을 조신하게 가리고 드시나요, 원래?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데. 입은 원래 그래도 웬만하면 좀 조신하게 먹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야 된다. 뭐, 무릇된 사람이면 그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보통 상대방을 위한 배려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그걸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하는 상대방 행동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한 공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기 반찬 크게 해놓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게 고기라고 쳐봐. 이게 내 그릇이야. 그러면 고기 반찬을 몇 개를 자기 그릇에 빼놓고 먹는 애들 있어. 이거 밥맛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쩝쩝 먹는 것도 똑같죠? 만약에 옆에서 누가 계속 막뭐 국수를 먹는데 너무 너무 과하게 막 후루룩 짭짭짭짭짭 후루룩 짭짭 이러면은 싫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뭐 앞에서 편식을 한다. 이것도 좀 그런 거야.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오징어랑 파가 있는데 당신이 파를 안 먹어요. 그러면 오징어만 먹지 말고 오징어도 차라리 남겨. 차라리 남겨. 자기 입이 짧다고 하고 차라리 남겨. 이러면 뭐라고 안할 텐데, 오징어는 다 골라 먹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심보가 여기서 보이는 거야. 사실, 이 사람 심보를 이 그릇으로 판단하는 나도 싫어, 내가. 근데 그렇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비슷하게 입을 조신하게 가리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비슷하게 웃을 때뭐 웃는 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좋은데 웃음을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이는 모습들에서 제가 막 엄청 크게 웃고 막 이런 거는 잘 보여주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파가 맛없다고? 전 동의 안 해요. 아직도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츄 리믹스 가사에 복수는 마망편에 담아두고 이거 복현 노린 거 맞나요? 여기도 고향 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츄 리믹스 가사가 복수는 마망켠에 담아두고로 시작해서 복수는 마망켠에 담아두고 해서 복현이냐?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개그로 써요, 가사를.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이건 아저 이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Did you know that you and Blackpink Rosé have the same birthday date, even the year? I was shocked. Me too. I was shocked too because, like, I recently found out the group, and I really like fell in love with their music, and I became a really big fan. And among like the four of them, I really like Rosé the most, and I searched. Like the information about her and yeah, the birth date and the year was same as like me. So I thought like that was kind of like that's funny. I was quite shocked too, but you know, like my birthday doesn't really have to do anything with her, you know? Because we don't know each other. I'm just shocked a bit, but like we're not friends. We can't be friends. No. 아, 오늘 블랙핑크 공연했더라고요. 저는 뮤직비디오 찍느라 못 봤는데, 뭐. 축하드립니다. 블랙핑크. 아니 그니까 로제 블랙핑크 로제님이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최근에 알고 놀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희는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호되갑 떠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그 얘기였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아, 저 지수 씨를 훨씬 좋아했는데, 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로제 팬이 훨씬 된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멋있어요, 그냥. 술잔? 원래 술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아, 잘못 먹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틀린 것 같은데, 자세가 약간. 아니 제가 뭐 제니 씨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렇게 몰아가지 마 아니 다 멋있지 그냥 그중에서 제일 최애를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멋있다 이런 거지 공인으로서의 장점 단점 좋습니다 저 일단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 안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뭐 유명해졌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 같아요 어차피 진리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
지금 명심하세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그 수가 그냥 늘어난 거예요. 원래 저라는 사람이 40%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고 60%의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하게 된다면 그게 10명의 범위였어. 그럼 4명이 날 좋아하고 6명이 날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게 100명으로 늘어난 거야. 똑같아. 40명 날 좋아하고 60명 날 싫어하는 건데, 그 당연한 퍼센테이지를 내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많아지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내 얘기를 더 들어줄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공인이라고 하는 워딩이 약간 잘못된 건 맞지만요. 생각해보면은 공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저를 공인이라고 특정 지은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공인이 아니고 유명인으로서의 얘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2단계 되고 이제 카페 여니까, 저는 카페 좋아하니까 이제 안전수칙 잘 지키면 이제 카페 뭐 가서 뭐 작업도 하고 이러는데, 가면은 정말 그게 보이거든. 그막 이런 게 보여, 진짜. 수근대는 게 보여, 막. 약간 그 알아 그나 이렇게 등장하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등장하면은 이렇게 이 느낌이 보여. 난 처음에 내가 도끼병인 줄 알았어. 와, 진짜 내가 관심 종자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본다고 착각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방송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럴 법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막 망설이다가 계속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자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나뭔 얘기하려 그랬지? 좀 진짜 취했나? 근데 어쨌든 나를 보는 눈이 많아진다는 얘기지. 연기파? 저 연기 존나 못하죠?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슘이 나가는 건데, 쿤디님은 처음 나갈 때 존나 떨렸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쿤디판다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 풀어드리자면, 방송에 처음 1화, 2화, 3화 나왔을 때 어떠한 그 저의 그 시건방진 표정과 저의 어떠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저를 처음 보고 굉장히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고 막 이런 것들과, 또안 좋게 얘기했을 때 이제 약간 가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얘는 왜 이렇게 건방지지? 얘는 뭐 이런 것도 좆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비교가 많이 됐었죠. 이제 다른 참가자들이랑. 왜냐면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의 뭔가 선한 눈빛이라든지, 뭔가 착한 말투, 뭐,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저는 잘하니까요.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꾸며져 있는 어떠한 행동인 건 맞아요. 물론 뭐제 자신감이 꾸며져 있냐? 아니죠. 저는 진짜로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냥 그 카메라 앞에 나가가지고 진짜 가면은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카메라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정작 메인 카메라 위에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진짜 잘안 보여요. 뭐, 불만 토로한 게 아니야. 뭐, 일잘 풀렸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 건 맞는데, 진짜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고요. 뭐,
아니, 쇼미 9 한정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심지어 처음이 아닌데 그때 나갔을 때 너무 떨렸죠. 나갈 때 진짜 무서워요. 진짜로.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니지, 여러분이 아니고 이분이죠. 이분이 쇼미 나가게 된다면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겁내고 진짜 막 겁쟁이처럼 혹은 뭔가 진짜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만큼 못 보여주면요, 본인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잖아요. 다음 해 다시 와야 돼요. 내가 쇼미텐에 지원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쇼미 그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주긴 했잖아. 응?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한번더 나가잖아. 내가 뭐할게 있겠어? 그렇다고 뭐 가로사업 같은 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내 작품이고, 방송은 작품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수 있는 거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그래도 절반 이상은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2차, 3차에서 그냥 똑같이 떨어졌다 하면 저는 아마 쇼미텐 나가긴 했을 거예요. 왜냐? 아쉬우니까. 근데 그 아쉬운 게 1년 간다니까요, 1년. 내가 쇼미 2차 때 떨어졌을 때 그런 거야. 2차 때 쇼미 5때 떨어졌을 때 사람들 보면서, 아, 그래, 잘 되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한 두세 달 후에 그 방송 나오잖아. 그리고 나는 떨어져. 나는 뭐 기껏해야 뭐한번 정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뭐한번 떠. 뭐 팔로워도 그렇게 안 늘어. 막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 막 그랬을 때잘 되는 거 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뭔가 얻게 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많고,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면은 배 아파요.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뭐 실력 차이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신이 쫄아서 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한 번도 못 보여주고선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쉬워. 그치? 그러니까 떨려도 떨린 척 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척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그냥 자기한테 마이너스야. 약점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이해해줘라 이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방송에서 제대로 못해서 떨어졌다, 이거 결국엔 당신한테 안 좋은 거라고요. 그거예요, 그냥. 물론 실력 문제는 뭐할 말도 없는데, 뭐 제가 당신 실력을 모르니까요. 아, 쇼미 프로듀서 콜 오면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무조건 있죠. 근데 언제 할지 몰라요. 쇼미가 10에서 아마 끝날 텐데, 만약에 10에서 안 끝나고 막 10, 2, 13쯤 할 때쯤은 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품긴 하거든요. 내가 쇼미에 나온다면? 참고로 이 턱수염 쓰다듬는 거는 제가 이제 헛상상을 할때 제가 헛상상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제스처인데, 내가 쇼미 프로듀서에 나간다면 저는 5초 컷 합니다. 5초 컷. 5초 컷. 그, 더 콰이엇 님이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추임새만 들어도 알수 있다고? 저도 그말 동의하거든요. 와, 얘는 추임새가 구리다. 얘는 랩이 좋을 수가 없어. 달라. 좋습니다. 네. 근데 가사 적는 건 괜찮아. 가사 적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가사 적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왜냐? 쳐올 수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저 1차 가사 적었거든요? 전 프리스타일러 했어요. 전티안 나잖아요. 가사 적는 거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 그 정도야, 뭐. 진짜로. 근데 랩을 못하는 건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내 팀에 진짜 멋있는 거 할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즌에 제일 빨리 탈락하는 팀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그 너무 헛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괴감이 와요. 맞아, 있었어. 근데 뭐 애초에 공개가 되지 않은 랩이고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한번 절었어요. 근데 한번 절었는데 정말 노련하게 한 거지. 아니요, 아니요. 쇼미에서 편집을 해준 게 아니고요. 쇼미에선 그대로 나왔는데 그 전개 전 것처럼 내가 안 절었어. 임기응변이라 하나 그걸? 임기응변의 대갈지도. 내일 이불킥 안 할 거지. 나 지금 다 기억나는데. 오우 쉣. 나 잘못 눌렀어 이거. 질문 잘못 눌렀는데 얘기 살짝 할게. 악플 달린 거 어떻게 화참아요.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게요. 저 솔직히 화 못 참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자잘못 뭐 이런 거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저는 뭐 왜냐면 저는 제 뭔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개선점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비판이 아닌 비난에 대한 걸 우리가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악플이라고 하는 전제를 저한테 했던 뭐 성희롱, 사회협박, 또 이제 제 인신공격 이런 것들 한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화가 나는데 이겁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분노를 위한 분노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할 수 있는 게 왜 없냐고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봐봐요. 만약에 악플이 와, 근데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해. 그럼 안 할까? 하면 안 하지. 하면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화를 참냐가 아니고 화를 못 참는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소를 뭔가 뭐 그런 걸 뭐 비화용에 올린 거고 저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진짜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 라디오 때, 제가 더 재밌고, 더 반가운 모습으로 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긴장을 좀 많이 했고,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더 이제 사전에 많이 준비하고 가려고 해요. 원래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훨씬 좀 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브리핑을 더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굴하게
한번 퉁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잔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이게 근데 질문이 이렇게 복사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이걸 보내는 건가? 저 꿈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고 싶으면 그냥 하고 뭔가 더 이루고 싶으면 그냥 노력하면 좋은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걱정을 자신에게 화가 나서 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은 굉장히 이로운 판단일 거예요, 스스로한테. 왜냐하면 뭐 제가 봤을 때 인생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걸 이뤄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음악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음악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지낸 지 이제 슬슬 1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25이니까 15살로 얘기하자면 이제 음악을 한 지 딱 10년 된 거고, 제가 교류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고 음악을 꿈으로 이제 삼고 인생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게 된 지 8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음악을 업으로 삼고 싶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야 될지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이 사람들이 도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요. 조금이라도 현실과 여건과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거에 신경을 못 쓰는 어떤 환경이라면 더더욱이나 정신을 놓고 살다가 그냥 뒤처지는 거죠. 그게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뭐 저는 제 꿈이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제 주위에서 그 판단을 못 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이건 제가 전 행복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뭐 그 김제동 아저씨처럼 뭐 당신은 있는 그대로가 멋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얘기 못해요. 있는 그대로가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변화를 할 줄 알고 스스로 불필요한 부분 빼내고 좋은 부분 주입하고 하면서 살아야지 멋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기절을 보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싶을까요, 꿈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자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정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딱 3개월 정해놓고 일을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이 꿈에 대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시간에 아예 그렇게 날 수도 없다. 그럼 접으셔야죠. 왜냐면 그거는 꿈이 아니고요.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주변에 만약에 아니야, 그래도 너의 꿈을 응원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보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덜 잔인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해서 아직도 늪속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더 잔인하게 두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잔할까요? 예. 슬슬 취하는데. 어떤 질문, 어떤 소통, 어떤 대화, 어떤 토론을 선호하시나요? 주제와 분위기 따위. 이제 일단 이 질문자가 저랑 이제 DM을 굉장히 자주 했던, 이제 요즘은 또 제가 이제 DM을 많이 안 보니까 좀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중에, 친구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 어떤 소통 이런 거뭐 없어요. 근데 피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하면은 저는 무조건 피하거든요. 근데 피한다는 게별 다른 이유가 아니야. 뭐 이걸 뭐 비겁하게 볼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얘기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나를 진영 논리로 몰아갈 때가 있어. 아, 너 그럼 그쪽 진영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난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왜 무슨 진영이야? 나는 어떤 진영에 속했던 적이 없어. 내 진영은 난 설이야, 설이. 음악에서밖에 없어. 이런 걸좀 걱정을 하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존나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2분 남았는데 다시 킬까요? 다시 킬까요?